리빙풀 요리 11탄 화이트 데이를 맞아 요즘 핫한 쿠키 3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베이킹은 조셉 네스티볼 9종 세트를 사용할 건데 계량컵은 물론이고 채, 여과기에 믹싱볼까지 요리에 필요한 것들로 세트 구성이 훌륭합니다. 키친툴은 조셉의 엘리베이트 실리콘 키친툴 5종 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3가지 쿠키에 모두 사용될 베이스 반죽을 만들기 위해 믹싱볼에 실온 버터 400g을 풀어주세요. 황설탕과 흰설탕을 각각 130g씩 넣고 입자가 살아있게 섞어주세요. 조셉의 키친툴은 요리 중 내려놓아도 엘리베이트 기능 덕분에 테이블에 묻을 걱정이 없어 좋아요. 주방 위생까지 생각한 키친툴이라니 역시 조셉. 강력분 500g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를 각각 6g씩 섞은 가루를 체망에 넣고 걸러주세요. 11자를 그리며 반죽을 고루 섞어주세요. 다음은 반죽에 넣을 계란을 풀어주기 위해 조셉의 트위스트 2인원 거품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블렌딩용과 휘핑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2인원 거품기입니다. 계란 3개를 풀어준 뒤 한 번에 넣지 말고 3번 나눠서 소금도 3g 넣고 반죽과 함께 잘 섞어주세요. 이제 기본 베이스 반죽은 끝났고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코쿠키 끝판왕 르벤쿠키. 초콜릿을 잘게 썰어준 뒤 반죽과 함께 잘 섞은 다음 지퍼백에 덜어 냉장고에 1시간 정도 휴지시켜두고 다음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요즘 가장 핫한 약과 쿠키. 소분한 반죽에 시나몬 가루를 2g 넣고 잘 섞은 뒤 지퍼백에 넣고 휴지시켜두고 직청 시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청 120g과 물엿 80g, 물 30g을 약불로 잘 섞이게 저어준 뒤 쿠키를 굽고 바를 수 있게 식혀두면 됩니다. 세 번째, 후멸할 수밖에 없는 맛 로투스 크림치즈 쿠키. 소분된 반죽에 가루로 만든 로투스를 넣고 함께 섞은 뒤 마지막으로 이 반죽도 냉장고에 휴지해주세요. 휴지가 먼저 끝난 르벤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죽을 60g 정도씩 가볍게 모양을 만져준 다음 오븐 팬 위에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이제 오븐에 넣고 맛있게 구워주세요. 예열된 오븐에 180도로 15분. 잘 구워진 쿠키 위에 M&M 초콜릿도 몇 개 올려보았어요. 치킨망에 올려 1시간 정도 식혀주면 진한 초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르벤쿠키 완성! 반죽 60g을 동그랗게 만든 뒤 눌러서 그릇 모양으로 만들고 크림치즈가 조금 보이게 반죽으로 감싸주세요. 다음은 로투스 쿠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반죽 60g을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 마시멜로우를 반죽으로 감싸주세요. 이제 오븐에 넣고 180도로 15분 동안 구워주면 됩니다. 잘 구워진 쿠키와 마시멜로가 완전히 굳기 전에 로투스를 올려주세요. 직청 시럽을 바르고 약과를 올려 꾹꾹 눌러준 뒤 잘 붙을 수 있게 약과 옆부분에도 직청 시럽을 발라주세요. 이제 쿠키를 식힌망으로 옮겨 약 1시간 정도 식혀주면 화이트데이 선물하기 좋은 3가지 쿠키 모두 완성! 조셉은 리빙풀에서 만나요!